이 힘든 일들 내가 대신할게. 아니야, 내가 대신할게. 아니야, 내가 대신할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대신할게. 아니, 아니, 내가 대신한다니까. 우리는 착한 해적들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에 탄 해적이지요. 해적선에 탄 이상 우리는 도둑이요, 강도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살고 있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누가 길을 알려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들은 해적들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때리고 다 빼앗아 버리는 해적들이다. 야야야!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놔. 어서 다 내놔. 다 우리 거야. 선장님, 선장님.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바로 해적선이다. 해적선? 그래, 해적선. 자, 해적선에 탄 너희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봐라. 네, 선장님. 저는 돈이 아주 많은 해적입니다. 우와! 돈이다! 돈이다! 우와, 돈 엄청 많아! 돈이다!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괴롭혀서 얻은 돈입니다. 잘했군. 잘했어. 자, 다음.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해적입니다. 우와! 배웠어, 배웠어. 전 열심히 공부하는 해적이에요. 그래, 넌 참 똑똑하구나. 자, 들어가고. 다음. 저는 가장 착한 해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와, 착해, 착해, 착해 빠졌어. 착해 빠졌어. 그래, 착해서 말을 아주 잘 듣겠구만. 자, 들어가고.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자고 잘 먹고 잘 놀아요. 우와, 대박! 잘 논대. 놀 줄 아네. 잘 논다고? 진짜야? 네. 그럼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자,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나씩 말해보거라. 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서 돈이 많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해적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훔칠 겁니다. 나는 착한 해적. 해적들의 말을 더 잘 들어서 더 많이 많이 훔칠 거예요. 저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는 해적. 더 신나게 훔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렘넌트니까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보니까 이야, 아까 해적선에서 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오, 그래, 윤세가 말했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지. 오, 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 이 사람 똑같아. 해적선에 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돈 열심히 벌어서 아까 뭐 한다 그랬어? 그 해적의 마지막 그렇지.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 그랬어? 또 해적질 한다 그랬지. 도둑질. 맞지? 이거 보세요. 또 아까 공부 잘하는 해적. 공부 열심히 잘했어. 잘해가지고 또 뭐 한다 그랬어? 또 해적질 하는 거야. 또 도둑질 하는 거야. 해적은 하나님 필요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냐? 나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해적질 할 거야. 아까 그랬죠. 또 어떤 사람 있었어? 아까 착한 해적 있었지. 해적선에 탔는데 착하대. 뭐가 착해? 착한 게 뭐야? 아까 해적들이 착한데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하면 뭐 한다 그랬어? 아까 그랬지. 착하니까 나는 착한 해적이야. 그래서 선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거야.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세요. 이랬지. 그러면 그 해적이 착한 거야? 나쁜 거야? 맞지?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를 잘해도 착해도 해적인 거야. 자, 여러분들 해볼까? 그래도 해적이에요. 그래도 해적이에요. 오, 또 아까 그랬지. 어떤 해적은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잠자고 놀고 먹고 싸고 그런 해적이래. 그 해적도 나쁜 해적이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사실 여러분도 아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봤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니까 양손으로 해서.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볼까? 이 사람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 알고 봤더니 해적선에 탄 거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몰라서 사는 이 사람들 가서 누가 말해줘야 돼?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가서 말해줘야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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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하지만 당신은 여기 다 있어요. 해적선에. 그거 말해줘야 돼. 따라서 합니다. 해적선에서 내려야 해요. 보세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오늘 디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 바로 여러분이야. 그래서 디도를 보고 뭐랬냐? 참 아들이라 그랬어. 와, 우리 렘넌트 한 주간 동안 기도 수첩을 이렇게 잘했어. 지난주에 엽서 보내랬더니 엽서 내 자리에 막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보낸 렘넌트들, 기도하는 렘넌트들 보면요, 나는요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거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 그랬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아들 이런 렘넌트 된다. 그 렘넌트 승리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이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거 셋을 말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 그 세 분은 하나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래. 어, 그런데 시공간 초월은 뭐예요? 시공간 초월이 뭐지? 이거 보세요. 잘 봐. 누구야? 요셉.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 안망했지. 어떻게 됐어? 요셉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갔어? 애굽에. 누구 집에 갔어? 어떤 장군? 이봐봐, 신기하지? 이 요셉이 잡혀가지고 형들한테 때리고 맞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걸 보고 뭐라느냐?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 그 누구 만났어? 보디발 장군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런데 요셉이라가지고 또 감옥에 갔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결국엔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뭐라냐? 따라서 합니다. 시공간 초월. 오, 놀라운. 감옥에서 맨날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기도할 거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세상에 감옥에 간 건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야. 보세요. 그럼 요셉의 전체를 봅시다. 우와, 요셉이 사실 이 모든 일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 이 기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평생 해야 될 거야. 자, 똑바로 앉고 손을 책상에서 내려서 무릎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과 함께 매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소리내서 하지만 평상시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소리내지 않고 해도 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자, 오늘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다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따라서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자, 또 두 번째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지요. 목사님의 마음 속에 내가 담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편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나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목사님께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목사님께 있도록 기도해요. 살펴봅니다.
칙칙 폭포 노랫기 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 폭포 칙칙 폭포 오직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열어지고 뒤끝도 모금까진 나는 모금까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너는 기차 달려간다 뿜뿜 폭폭 번역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